재발도 할 수 있나요? 1년 뒤에 평균 재발률을 보통 한 30에서 40%까지 잡고 있어요. 자궁에는 여러 개의 근종이 생길 수 있는데 자궁 근층 안에 숨어있던 조그만 근종을 다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중에 다시 커져서 재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재발을 한번 한 사람들은 자꾸 또 재발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최근에는 하이프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 초음파만 갖고도 근종의 크기 갖다가 많이 줄이고 태우고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그런가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초음파를 햇빛 에너지처럼 만들고 그러다가 한 점에 모을 수 있는 초음파 발진하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마찰열 때문에 고농도로 해서 강하게 집속을 하게 되면 속에서 종양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FDA에서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같은 어떤 그런 병이나 행동장애, 강박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우울증도 하이프로 최근에는 치료를 했다가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4천여 케이스를 한 결과 1년 뒤에 자궁 근종 감소율이 한 70에서 90% 정도까지 됐고요. 한 8cm짜리가 한 3, 4cm도 채 안 되게끔 이렇게 1년 뒤에 남게 되는 거죠. 아, 첫 번째 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시술 전에 전체 부피가 52세제곱센치에서 부피가 52 정도에서 두 번째 사진은 하이프 치료 1주 뒤에 그 사진이거든요. 벌써 부피가 25% 정도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하이프 시술 후에 두 달 뒤에 사진이거든요. 부피가 21세제곱센티미터로 부피만 벌써 60%가 줄어든 그런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종이 있으면 출혈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선생님. 네. 마법과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가요? 마법에 걸렸을 때 나오는 출혈은 혈액 응고인자가 없습니다. 혈액 응고인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덩어리가 안 져요. 일주일 이상 길어지면서 덩어리혈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되면은 자궁 내막에 있는 생리혈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부위에 있는 혈관이 찢어져서 출혈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근종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종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좀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면역이 강해지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비만이 돼도 이게 자궁 근종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줄이고 어쨌든 일상생활을 갖다가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근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치기나 홍삼, 석류 같은 음식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경우에는 근종을 닫고 키우게 되는 평소에 여성분들한테는 그거는 그런 음식들은 좋은 음식인데 네. 보약이 독약으로 변하는 거랑 똑같은 게 됩니다. 자궁 근종이 임신, 출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자궁 근종이 있는 사람들이 임신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많이 듣습니다. 어떠한 논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종이 있거나 성근증이 있는 여성들은 자궁 내막의 성분이 많이 변화가 된대요. 변화가 돼서 착상을 해야 되는데 착상을 방해해주는 어떤 것 때문에 자꾸 유산이 된다는 거죠. 또 근종이 있으면 생긴 위치에 따라서 아기가 미성숙하게 되고 또 이제 조산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자궁 근종이 산도를 막고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자연 분만을 못하기 때문에 제왕절개술이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아기는 잘 분만을 했는데 출혈이 멎지 않아갖고 자궁 적출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자, 수술이 두려워서 좀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종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 최근에는 수술하지 않고도 자궁의 근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산부인과를 찾아서 본인한테 맞는 맞춤 치료를 갖다 받아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만나요.